I just need 5 minutes of your time, please. It's very important. My name is Marla Grayson, and I'm not a lamb. I am a fucking lioness. 자신감 충만한 밉상의 여자. 이 여자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증오하는 호구. 대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라 그레이스는 변호사입니다. 노인보호법의 빈틈을 악용해 노부모 가족의 재산에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는 생선가시 발라먹듯 벗겨 먹습니다. 이 남자가 빡칠 이유였습니다. 불금도 아닌데 뭘 짓겠다는 건지. 원제목과는 조금 다른 제목의 Perfect Care. 그래도 노인의 죽음이 안타깝긴 하나 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요. 그렇다고 절대 손해볼 여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타깃이 정해지고 뒷조사에 들어갑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단호하고 빠르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제니퍼 피터스는 불안하게 말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했나요? 타겟을 가둬두고 본격적인 발라먹기에 들어갑니다.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현금화시키는 그의 패거리들. 골동품들은 경매에 붙이고 그리고 비밀의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고급 시계, 골드바, 그리고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 완전 뽕 잡았다. 일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한 택시기사가 제니퍼 피터슨 집에 찾아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한 사내, 그리고 또 다른 사내가 제니퍼 피터슨의 개인 금고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부셔버릴 것 같은 이 분위기. 한 변호사가 말라의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협박은 분명해 보이는데 단호히 거절하는 말라. 그러지 말라. 말라 그레이슨의 운명은 괜찮을까요? 그러지 말라.